진짜 얼마나 웃긴 줄 알아.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지하실에 있었어. 뭐야? 아, 아니 우리가 자기 다시 하고 내려가서 다 왔어요? 그 산장, 호텔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진짜 샤넬의 스토리를 여기는 부작용. 여기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잖아. 완전 쪼개졌어. 여기 우리 걸어가면 완전 도매금이 되네. 아닌 사람은 뭐 서문 같은 기려면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 지금 70, 80, 몇 번, 80 몇 번까지 했다고? 조금만 돼도 크레인을 써요.
귀도 보이는데 저기. 어. 어 태극기. Hello everybody, the Jungfrau Railway welcomes you on board for this journey to the Jungfrau Yacht. The next stop is the Agavan Station at 2,865 meters above sea level. Okay, good.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안내 책자 있죠? 다른 거 가지고 그냥 주인도 아케이드 건물 있는데 이렇게 멋지네. 어?
박수봉 세병 사리마다 당첨. 당첨했어. 당첨됐어. 당첨됐어. 어? 와인 3병 당첨. 와인 3병 당첨.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정확했어. 나는 지금 나와서 모형 문화, 그 다음에 성 문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부 일처제가 돼 있고, 내가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뭐 호텔 캘리포니아요? 잘 돼 있네. 한 번 들어온 몰라가? 호텔 캘리포니아 그래요? 여기서 이 싼 거 빨리 사가지. 6불밖에 안 하는데. 어. 모자 있죠? 어. 이태리는 조그만 동네 가도 다 명품 거리가 있어. 왜? 다 자기네들 물건이니까. 어디 조그만 시골 동네 가도 다 있어요. 내년이나 후년쯤 오시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준비해지 그 발코니가 저기 있고 저기 있고 로미오와 여기서 다리들이 다 기네. 어? 롱다리야. 자, 아타리아 쭉 가시면 크로아티아. 쭉쭉 올라져 있어요. 그 말뚝들이 뭐냐면 바로 갔다. 선장이 술 한잔 먹고 왔어. 아, 이쁘다.
Because this building was modeled on the medieval church of the카프리 사장을 가졌다. 아,
날씨가 다르다. 얘는 왜 빵빵한데 뭔가 허전하지 내가? 아니, 다 먹었대. 커피 다 먹었대. 이상 갈 거야? 이상 갈 건데. 이상 갈 거네. 어, 예. 아주 좋아요. 자. 제가 그랬죠. 여기 각 도시마다 이제 로컬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베네치아처럼 여기도 또 로컬 가이드도 또 나와요. 꽃의 도시라 불리는 그런 우리 피렌체. 영어로는 플라워, 그래서 플로렌스라 불리고, 피오렌티나, 피오레에서 피오렌티나, 그래서 피렌체라 불리는 세 번째 루스다 얘기하는 고무 성당,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 불리는. 불리면은 저도 일단 다 날리고 돈 건네야 됩니다. 아무래도 재평할 것 같은데. 광장 이름이 우리 시뇨리아 광장이라고 그래요. 시뇨리아 광장. 광장을 얘기할 때 삐아짜 그럽니다. 그래서 또 길을 얘기할 때는 비아. 비아 뭐뭐뭐 이름. 피아짜 뭐뭐뭐. 그래서 피아짜 시뇨리아, 시뇨리아라고 얘기하는 지금 광장에 오셨는데, 이렇게 이탈리아는 또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예, 문 앞쪽에 두 개의 상이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홀딱 봐요. 아주 화려하고 나중에 베드로 성당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잘 꾸미는데 이 성당도 내부
여기는 뭐 한약간도 나고 막 그래? 아니 그리고 여기는 안 되죠. 아니 아까 이거 언제가 커피를 할 수 있네. 우리 한도 못 봤어. 야, 영미씨. 먹는 걸 어떻게 우리 해놓고 먹으면 어떡해. 우리 다 나와가지고 지금 산타크루데 성당으로 건너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시원한 걸로. 시원한 걸로 오케이. 오케이. 시원한 걸로. 시원한 걸로. 뜨신 분 맥주는 4유로입니다. 맥주 4유로. 아저씨 또. 4유로. 형. 하나만 주세요. 이거 좀 이쁘게. 자, 있습니다. 아, 받아서 돈 잘 줘. 아저씨. 네. 돈 빡빡 줘. 아저씨, 아저씨. 한 개 더? 아저씨. 됐어요? 다 끝? 아, 너무 싫으면 안 와봐.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다라고 이름하면서 예 이사를 가 알맹이로 싹 여기서 다니시다 보시면은 절벽 위에 혹은 산 꼭대기에 동네들이 올라가 있는 아 뭐 여기도 아까보다 조금 작은 마지막 지점이 있어서 딱 보게 되신 이유가 되는데 내일 그런 로마를 아 세상 어디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로마를 보고 실망하게 보시는 로마 역사의 중심 그런 장소 보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 시간 잘 오늘처럼 지켜주시고 소지품 분실하지 않도록. 나오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네, 우리 금강산에서 맛있게 드셨어요? 예. 오랜만에 드시는 또 베네치아에서 한번 드셨네. 비빔밥 한번 드셨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저 혼자 막 해봤자 에?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반응을 아까 봤어요.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아이돌 곽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이 늦었고요. 내일 봐서 또 올해 혹시 봐서 뭐 이렇게 컨디션 생각하면서 내신 도로만지 아 목이 아파 쭉 얘기를 많이 해서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딱 한 순간에 나오는 롬, 여기 로마에 왔, 네? 로마에 왔다고요, 로마.
탑을 저거를 저 대선문을 나폴레옹이 가지고 가려고 했대요. 근데 저걸 어떻게 못 가지고 가니까 똑같이 저거 대신에 꽤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이 지금 이동이 되겠어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설명부터 들으시고. 자, 지금 오신 것이 우리 트레비 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레비 분수. 네. 수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벽면 부착용 분수를 1732년에서 1762년 사이에. 네. 아직은 그래도 휴가철이어서 영어 한정합니다. 들어가서 하나의 원구를 그렸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시고 이 지붕이 뚫려졌다는 그 성들. 네.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비가 와도. 네, 뭐 물건 사실 분들은 여권도 챙기셔서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가이드도 위면 체인을 또 챙기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한국 사람이요? 네, 그렇다고 비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아, 그러셨습니다. 그런 장소에 지금 오셨고요. 그래서 여기. 로마 휴일 그 영화 속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저 위에서 오래오래 팩하고 우드립반 이렇게 아침 먹다 만난 장소. 그래서 연인들이 이렇게 가장 우선 또 이거 봐. 이야 자, 빅토리아 에마뉘엘레 2세 우리 이탈리아 통일 50주년 기념관입니다. 정면에 거기에 보내온 사신들 대사관지에서 다 보시면 돼요. 베네치아 대사관지 이게 오른쪽이. 예, 2층 발코니 저기 저기 이제 포로로 가는데 무솔리니에서 길을 깔아버렸어요. 유격지 위에다 저렇게 넓은 이제 콜로세움까지 도착하는 로마. 아, 네. 있어.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저기 무너져가는 벽들 있죠. 야. 예, 이 아우구스투스의 조카였는데 이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해주시고 저 앞에서 건물. 자. 정면에 보이는 건 베스타 여신전.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우리 건축물이 현재 시장이.